가운데로 더 놔주세요. 숙성 김치도 준비해 주세요. 여기요. 고마워요. 은성아! 혜리야! 아니 둘이 여기 웬일이에요? 우리 회사 무료급식 자원봉사 형님이시잖아요. 그 독거노인이라는 행사랑 제가 도와달라고 했어요. 자원봉사자가 오빠였어요? 근데 왜 말 안 했어요? 너 때문에 오는 게 아니니까 말할 필요 없지. 난 사장님 따라오는 거니까 너한테 말할 필요 없고. 치, 둘이 짰구나. 어서 오세요. 맞아? 부모님 모시고 온 분들은 무료예요.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은성아. 가서 좀 쉬고 와. 괜찮아요. 쉬고 와. 아침부터 엉덩이 한번 안 붙였잖아. 괜찮아요. 쉬러 가자. 아, 저 그럼 10분만 쉬고 올게요. 너를 보지 말걸 그랬어. 다른 세상에서 살 것은 그저 모르는 사람으로 산다면 매일매일 너를 지우고 매일매일 너를 버려도 내 맘은 이미 너를 꼭 숨긴 채 놓아주질 않아. 사랑이라고 살아가니까.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 2호점 30주년 기념일 매출은 관내 독거노인을 위해 기부됩니다. 고지? 오늘 매출과 기부금 액수가 평일 매출 4배 반을 기록했습니다. 2호점의 성공적인 재출발을 축하하는 의미로 회식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아, 드세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드세요. 빨리 드세요. 2호점의 성공적인 재출발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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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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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장님 노래요. 노래. 아유. 점장님 노래 한번 부르세요. 노래. 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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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왜 나왔냐? 은성 씨, 자, 술 받으세요. 많이 마셨는데. 아, 이런 날은 마음껏 마시는 거죠. 자, 마셔, 마셔. 괜찮은데. 자, 마셔. 자, 수혜 씨, 원샷. 위하여. 아, 자. 수고했어요, 유 실장. 마감하고 퇴근해요. 네. 형은 자원봉사가 본업이야? 무슨 소리야? 자기 가게 장사 팽개치고 여길 왜 와? 오늘 니네 매장 독거노인 위해 자원봉사 필요한 행사였잖아. 정희는 형 때문에 싸고 누웠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자원봉사로 와? 형 너무한 거 아니야? 현아, 아무리 정희 혼자 형 좋아했대도 애가 아파 끙끙거리는데 형이 여길 왜 오냐고? 형 없으면 오늘 행사 못 치른데? 너 이런 이유가 뭐야? 은성이 때문에 이러는 거냐? 은성이 때문에 이러는 거냐고? 정이 내 동생이야. 네가 언제부터 정이 걱정했어? 뭐? 비겁하게 동생 핑계로 트집 잡지 말고 네 마음을 말해. 말 다 했어? 네가 너 말고 누구 다른 사람 입장 생각해서 걱정해주는 놈이야? 너 은성이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 거잖아, 지금!
그래. 고은성 때문이야.